성범죄 같은 이제 민감한 형사 사건에 있어서 이런 변호사는 선임하지 마라. 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또 중간단에 대해서 네네.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 네네. 받은 게 있으시다면서요? 네네. 사실 저희는 많잖아요. 자주 그죠? 있죠. 근데 이제 어제 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건은 좀 특이해서 말씀드려볼까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뒤집기가 녹록치만은 않은 사건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현장에서 신고가 됐어요. 중간간이었고요. 실제로 우리 의뢰인분께서 경찰 조사를 1회 받고 오셨습니다. 받고 오시는 과정에서 상대 여성이 술에 만취해서 화장실에서 잠시 동안 주무신 거를 네. 친한 관계였기 때문에 다음날 좀 이제 놀려 먹으려고 촬영한 사진까지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태였어요. 아하. 본인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모르고 제출해버린 상황이었다라고. 그러면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네. 일단 만취 인증이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을 찾아가면은 네. 한 90% 이상 뭐라고 할까요? 자백하자. 자백하자. 합의하자. 합의하자. 네. 라고 했을 거예요. 네. 하지만 네. 저는 의뢰인하고 정말 오랫동안 커뮤니케이션하고 주변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고속 경위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정말 캐묻고 캐묻고 또 캐어요. 아주 그냥 광산에서 금을 캐듯이 캐습니다. 그래서 금이 나왔어요? 다행인 거는 그 술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분이 한 명 있으셨고 그 분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두 번째로는 중간간인데 범행 발생 직후에 여성이 멀쩡한 상태로 집을 나가서 걸어간 상황이 잡힌 CCTV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뭐 한 포인트만 더 말씀드리자면 범행 전에 피의자의 집에 모여서 술자리가 시작되었던 경위가 여성이 자발적으로 본인이 술을 사들고 방문을 했다. 뭐 이런 것 전부였어요. 이런 거에서 이제 확실히 우리 의뢰인이 중간간을 했거나 혹시나 이제 폭행협박을 통한 이제 강간을 했거나 이런 사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변호인 리허설을 제출하고 경찰관님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죠. 그 이후에 참고인 조사를 네. 거치고 이제 여러 가지 증거 수집 과정을 거치고 저희가 혹시라도 확보했었던 잠깐 봐도 됩니까? 라고 겨우겨우 빌어가지고 잠깐 봤었던 CCTV 영상도 캡처하면 제출했어요. CCTV 영상은 언제적 영상이에요? 범행 발생 직후에. 직후에? 그러면 그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어? 어땠어요? 멀쩡해 걸어놨어. 피 많이 깼네요, 그죠? 완전 깬 거죠. 어쨌든 네. 그런 상황을 주장해가지고 드디어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혹시라도 동일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지금 유튜브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있으시더라도 내가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자백을 하는 거지. 처음부터 자백을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처음에 자백하면 끝나지. 거짓말까지 보태가지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아니고 내가 분명히 경험한 사실관계가 중간간이나 간간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끝까지 검토해서 그걸 밝혀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그 간간이나 중간간 사건 같은 게 네. 일반적인 분들이 보기에는 잘못해놓고 왜 거짓말로 해가지고 빠져나가냐 돈 써가지고 변호사 선임하면 다냐 이런 경우가 많은데 네. 막상 당해보면 정말 억울해요. 멀쩡한 여성이랑 했거나 내지는 합의하에 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 여성의 태도가 돌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막말로 무혐의 처분 받은 사건에서는 이런 것도 있었어. 목격자가 있는데 남자랑 여자랑 오늘부터 우리 사귀는 거다 라는 얘기까지 들었대. 근데 고소가 된 거야. 되려 별 사건들이 그렇죠. 다 있죠. 내가 정말 안 했어. 그런데 증거가 부족해. 그런 경우에는 한번 객관적인 증거 내지는 누군가의 진술이라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다투 봐야죠. 변호사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쵸. 조금 오류나 패착을 많이 저지르는 게 뭐냐면은 의뢰인이 앞에서 불리한 정황 한 두세 개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아 그러면은 제 경험치상 안 됩니다. 자백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순간 변호사는 사건 편하게 진행할지 모르겠지만 의뢰인은 골로 가죠. 의뢰인은 정말 돌이킬 수 있지 못하는 그렇죠.
전과를 만들 수도 있고 결국에는 그렇죠. 실형까지 살 수 있는 감옥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변호사라도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되고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누군가의 진술이 있는지 목격자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파악해가지고 총체적으로 그렇죠. 한번 그런 걸 다시 한번 조사해보고 최종적으로 인정할지 부인할지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성범죄 사건을 변호하는 방법을 글로 배우느냐 아니면 내가 수차례 경험해보고 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사건도 만나보고 저런 사건도 만나보고 해서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아 이렇게 돌아가더라 라는 걸 몸으로 아느냐 네, 맞습니다. 변호인의 능력에서도 사실 큰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심지어 저는 전관 판사님한테 이제 중간관 먼저 상담을 받고 오신 의뢰인이 있어요. 전관 판사님한테 혼났대. 자백하라고. 자백하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왜 그랬냐.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절대적으로 네가 잘못했다. 처음 혼나고 저한테 그래? 왔어요. 저한테 왔다가 혐의 없음. 그러니까 무죄를 그러니까요. 받아낸 사건이었는데 사건을 글로 배우면 아마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기존에 다른 변호사님한테 진행하다가 이상한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오시는 분도 많잖아요. 네. 저도 대표적으로 지금 전관 판사님 얘기하셨지만 지금도 사실 굉장히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전관 검사님의 이제 사무실 사건을 맡겼어. 거기에서 피해자 신문까지 다 바꿔왔어. 무조건 자백하래. 넌 답이 없대. 네. 합의하면 집행유예는 가능하다 네. 라는 거야. 네. 근데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 난 안 그랬는데. 안 그랬는데. 안 그랬는데 납득이 안 돼. 그래서 원래 그분이 사실은 저희하고 상담을 했었어요. 여기저기 상담을 하다가 전관 부장 검사님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무실에 1차적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내상을 입고 저를 다시 찾아온 거예요. 저희 진행을 했죠. 위험이. 근데 거기 갔으면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고 전과가 지금 몇 년이야. 지금 그러면 우리가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보죠. 뭐 성범죄 같은 이제 민감한 형사사건에 있어서 이런 변호사는 선임하지 마라. 일단은 조금만 걱정되면 자백하라는 취지로 설득하는 변호사. 저는 두 번째, 중간에 사무장이 다 청취를 한 다음에 변호사한테 전달했다라고 하고 변호사가 들어와서 결론만 얘기하는데 자백시킨다. 변호사가 처음부터 같이 얘기하지 않고 근데 게다가 또 자백시켜. 물론 이거 이외에도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모 케이스에서는 의뢰인으로부터 이제 들은 얘기인데 안희정 지사의 판례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요즘에 중간간이나 이런 성범죄는 다 여자 말 믿어주는데 여자가 당했다고 하면 누가 네 말 믿어주겠냐. 거짓말 탐지기 하자. 세 번째 나왔어. 거짓말 탐지기 하자는 변호사. 저희는 사실 우리는 안 하잖아요. 거짓말 탐지기 안 하는데 거짓말 탐지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변호사 입장에서 되게 편하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거짓말 탐지기에서 진실이 나왔어. 네. 진실이 나왔는데도 내 뜻대로 안 돼. 네, 네. 그러면 수상적이 미쳤네 그렇지. 가 되는 거고 네.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이 나와서 당연히 내 뜻대로 안 될 거고 그럴 때는 야 거짓이 야 왜 거짓을 받아왔어. 부르게 거짓말 탐지기 하자고 하는 변호사는 찾아가면 안 된다. 어쨌든 결론을 정리할게요. 결론을 정리하면 오늘 결론을 정리하자. 결론을 정리하면 정리하자. 거짓말 탐지기는 당사자만 힘들고 나머지가 다 좋아. 변호사도 조금 후사기한테 좋아. 내가 정리 말고 이제 이런 변호사 절대 선임하지 마라. 은근히 많아. 이거 세 개는 완전 피해야 돼. 이거 세 개 많아. 이 세 개를 중에서 만약에 두 개 세 개를 한다. 그거는 완전 이제 감옥 가는 길이죠. 내가 혹시라도 돈을 줬더라도 손절하고 나와야 돼. 그러면 이제 감옥을 가시면 제가 남부구치소 교정위원이기 때문에 절 만날 수 있어요. 네, 저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스님 이런 분들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소세지 나눠주고 네. 목탁 두드려주고 성경 읽고 기도해주고 그럴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어. 그러면은 이제 좀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럼요. 근데 이제 내가 몸이 감옥에 있다는 것뿐이야.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그 형사사건 관련해가지고 좀 걱정을 많이 하시고 좀 이제 덜덜덜덜 떨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꼭 보시고 변호사 선임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촬영하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